자, 연계사고력상 103은 우리는 고급 과정입니다. 고급 D과정입니다. 고급 D과정. 고급 D과정. 확률과 통계에 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제 확률과 통계, 그다음 뒤쪽으로 가면 이제 문제 해결하는 방법, 문제 해결 방법 찾기, 뭐 이런 제목으로 되어 있을 겁니다. 그죠? 첫 번째 다섯 개의 단어는 확률과 통계의 단원인데요. 극단적으로 생각하기, 그래프 읽기, 색칠하기, 입체, 확률, 뭐 이런, 최단거리, 확률, 뭐 이런 것들 확인을 해볼 예정입니다. 뭐 이전까지 여러분 계속 선생님 수업을 들어왔으니까 똑같은 방법으로 수업을 진행할 겁니다. 개념 나가고 연습 문제, 심한 문제 나가고 이런 스케줄로 나갈 거니까요. 자, 첫 번째 어떤 내용부터 나오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극단적으로 생각하기라고 해서 비둘기집 원리라고 하는 내용이 등장합니다. 자, 선생님과 그 중급 과정부터 계속 수업을 진행해 왔던 친구들이라면 이 비둘기집의 원리, 비둘기집 원리를 우리가 중급 과정, 중급 교재의 마지막 D 교재에서 우리가 접해 봤던 것을 기억하는 친구들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이번에는 극단적으로 생각하기 위해서 이 비둘기집 원리가 어떤 방법으로 활용되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내용을 준서가 읽어볼게요. 준서야, 내용 읽어주세요. 셀린의 학교 수학 선생님은 1부터 10까지 자연수가 적힌 카드 10장과 아니 보이지 않는 상자를 준비하였습니다. 그리고 상자에서 카드를 꺼낼 때 사과의 7인 카드 2장을 몇번 만에 꺼낼 수 있는지 알아보기로 했습니다. 좋습니다. 여기서 알수 있는 내용, 어떤 내용 알수 있죠? 아, 셀린의 학교 외국인인가 보다. 아니야? 한국 학생인가? 김셀리 씨? 뭐 이게 좀 이상한데? 아무튼 그렇다. 중요한 거는 1부터 10까지의 자연수가 적힌 카드 10장이 있는데, 그 중에서 차감, 7인 카드 2장을 몇분 만에 꺼낼 수 있는지 알아보기로 했습니다.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내용을 시은이가 이어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은아, 읽어주세요. 셀리와 머피가 대표로 게임에 도전하였습니다. 쓰리 운수가 좋은 셀리는 처음에는 1, 다음에는 8이 적힌 카드 2장을 꺼냈습니다. 하지만 늘 운수가 나쁜 머피는 처음에는 4, 다음에는 5, 그다음에는 6과 같이 차가 7인 카드 2장을 계속 꺼내지 못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기 셀리와 머피, 아, 둘다 외국인이구나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죠. 알아? 자, 여기 이제 두 친구가 하는데, 운수가 좋은 셀리, 그 다음에 운수가 나쁜 머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 이런 이야기를 들어봤는지 모르겠는데, 보통 이제 셀리의 법칙, 셀리의 법칙, 그 다음에 머피의 법칙,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사람의 이름을 붙여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셀리의 법칙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운이 좋은 사람을 이야기합니다. 운이 좋아요. 운이 좋아. 운이 좋아. 운이 좋다. 금손이다. 이렇게 이해를 할수 있습니다. 머피의 법칙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무엇을 하든지 간에 운이 나빠요. 운이 나쁘다. 운이 나빠. 그래서 요거를 선생님이 수업하면서 똥손이라고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알겠지? 운이 좋다, 금손. 운이 나쁘다, 똥손. 이제 이것을 어떤 식으로 표현하는지도 여러분이 알아야 할 거고요. 그 표현에 따라서 어떻게 문제를 해결하는지도 확인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어떤 일을 하든지 간에 좋은 일만 일어나서 운이 좋다라고 하는 것을 셀리의 법칥이라고 하고요. 운이 나빠. 하필, 여러 경우의 수가 있는데 가장 나쁜 경우의 수, 가장 나쁜 일들이 막 연속해서 일어나. 이렇게 운이 나쁘다. 이걸 머피의 법칙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셀리와 머피라는 이름이 등장한 것 같아요. 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내용을 서연이가 읽어보겠습니다. 서연아, 읽어주세요. 머피와 같이 최악의 경우일 때 차가 7인 카드 2장을 반드시 꺼내려면 적어도 몇 개의 카드를 꺼내야 할지 알아보시오. 단한번 꺼낸 카드는 다시 상자에 넣지 않습니다. 입니다. 자, 이렇게 서윤이가 읽어줬습니다. 읽고, 네. 읽어주었습니다. 자, 셀리와 머피는 어떻게 합니까? 차가 7인 카드 2장을 꺼내야 합니다. 이 카드 중에 차가 7인 녀석은 누굽니까? 1과 8, 오히려 이거 너무 굵잖아.
1과 8을 꺼냈을 때 차가 7이죠. 그죠? 2와 9를 꺼냈을 때 차가 7이죠. 3과 10을 꺼냈을 때 차가 7입니다. 그런데 늘 운수가 좋은 셀리는 처음에 1, 그 다음에 다음에 8을 꺼냈습니다. 셀리는 1과 8을 꺼내버렸어요. 그제? 그러고 났더니 이제 머피가 뽑을 차례죠. 머피는 운이 나빠요. 머피도, 2 뽑고 9 뽑으면 좋겠는데 아주 운이 나쁜 친구예요. 그래서 이, 차가 7인 것과 관련이 없는 이 카드들을 먼저 죄다 싹다 뽑습니다. 아, 운도 없지. 4장을 뽑아요. 그리고 나서, 셀리가 뽑은 카드 말고 남은 카드 중에 이 카드 2장, 차가 7이 아닌 카드 2장을 뽑습니다. 그런 다음에 나머지 카드 한 장을 뽑게 되면 이 카드는 앞에서 뽑은 수들과 계산을 했을 때 차가 7인 카드가 반드시 등장하게 됩니다. 그래서 4, 6, 7, 몇 장을? 7장을 뽑아야 한다라고 이렇게 설명할 수 있는데 이거 보니까 한번 꺼낸 카드는 다시 상자에 넣지 않습니다라고 해서 선생님이 셀리가 뽑은 카드를 다시 넣지 않았는데 만약에 셀리가 차가 7인 카드를 꺼낸 다음 리셋, 처음부터 다시 머피가 시작한다면 7장이 아니라 8장이 아니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8장. 그렇지. 8장을 꺼내야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서는 어떻게 풀이했는지 볼게요. 8장을 꺼내야 합니다라고 한거 보니까 셀리가 운이 좋게 꺼낸 다음, 1, 8 꺼낸 다음 다시 시작. 다시 시작하자. 자, 이번에는 누구 차례야? 머피의 차례야. 자, 머피도 10장 카드 놓고 시작하자. 이렇게 시작한 거야. 이렇게 시작한 거야. 그러면 차가 7이 되는 카드는 1과 8, 2와 9, 3과 10. 이렇게 7을 만드는데, 차가 7인 수를 만드는데 사용되는 카드가 몇 장이 있어? 이렇게 3장. 총 6장이 있어. 근데 머피는 아주 운이 나쁜 똥손이야. 그래서 관련 없는 카드 4장을 먼저 뽑았어. 아이고, 운도 없어라. 그리고 나머지 3장을 뽑았어. 아이고, 운도 없어라. 그 중에 남은 한 장을 뽑으면 이제 적어도 차가 7인 카드를 두 세트를 뽑을 수 있게 되겠지. 그래서 8장. 아래쪽에서 8장이라고 설명한 이유는 요것 때문에 그런 겁니다. 선생님이 처음 설명한 풀이와 조금 다른 내용이었지? 그러니까 선생님이 설명했지? 셀리가 꺼낸 카드를 꺼낸 다음에 나머지 카드로 생각을 하느냐? 셀리는 게임이 끝났으니까 셀리가 뽑은 카드도 다시 집어넣고 처음부터 시작하느냐에 따라서 이렇게 달라질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문제들 같은 경우는 문제가 어떻게, 그러니까 문제에서 조건이라든지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라 라고 하는 그 문제 과정을 잘 이해해야 또 문제를 잘풀수 있습니다. 함정에 빠지지 않죠. 자, 이런 내용이 비둘기집벌리와 어떤 관계가 있습니까? 자, 네모 더하기 1. 지금 하나, 둘, 셋, 넷. 비둘기집은 4개가 있는데요. 비둘기가 5마리가 있다면 비둘기를 한 마리씩 다 집어넣고 난 다음에도 비둘기가 한 마리 남으니까 반드시 한 칸에, 어느 칸인지는 상관없어. 반드시 어느 한 칸에는 비둘기가 2마리는 들어있을 것이다. 반드시 비둘기가 2마리는 들어있는 칸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 이 원리를 비둘기집 원리라고 합니다. 알겠죠? 이게 중국 과정에서는 이 내용을 어떻게 설명하냐면, 여러분 엘리베이터를 탈 때가 있을 겁니다. 그지? 엘리베이터를 탈 때가 있어요. 그지? 그런데 말입니다. 엘리베이터를 타는데 말입니다. 여러분이, 선생님은 저기 아파트 12층에 살거든? 12층에 살아. 아니, 12층? 선생님 지금 일하고 있는 여기가 9층이야? 네, 9층이야. 선생님 엘리베이터를 탔는데, 타서 9층을 누르려고 보면 이미 누가 9층을 눌러놓은 경우가 있어. 그런 경우 있지 않냐? 아니면 내가 탔는데, 여러 사람이 탔는데, 가는 층을 다 다르게 누르는 경우도 있어. 맞지? 자, 만약 이 건물이 10층이라고 쳐봐. 1층부터 10층까지 있는 건물이라고 쳐봐. 그러면, 10명의 사람들이 탄다면, 운이 나쁠 경우, 아주 운이 나쁠 경우, 뭐야? 1층부터 10층까지 다 누르는 경우도 있겠지. 그지? 그런데 10명이 아주 운이 나쁠 경우에 다 다른 층에 내릴 수도 있단 말이야.
근데 만약에 1층부터 10층까지 10명이 아니라 만약 2층수보다 1만은 11명이라고 가정해봐. 아무리 우리 나빠도 같은 층에 내리는 사람이 2명은 있겠지. 무슨 말인지 이해돼? 1층부터 10층까지 있는 건물에 운이 나빠 10명이 다 다른 층에서 내릴 수도 있어. 1층에는 안 내리지 않아요? 그렇게 하지 말고 그냥 1층도 내린다고 생각해봐. 지하 1층에서 간다고 하자. 1층, 10명이 다 다른 층에 있을 수도 있어. 근데 11명이라면 적어도 한 층에는 2명이 있을 수밖에 없겠지. 그러니까 사람 기준이 아니라 층을 기준으로 생각해야 돼. 모든 층이 한 명씩 다 있지만 한 명이 남으니까 이 남은 한 명이 어떤 층에는 또 들어갈 수 있을 거다. 그러니까 같은 층에 있는 사람이 적어도 두명 이상 더 많을 수도 있어. 어떤 층에 사람이 안 내린다면 한 층에 세 명, 네 명, 열 명이 다 내릴 수도 있지. 하지만 아주 운이 나쁠 때 모든 사람이 다 다른 층에 있을 것이냐? 또 그건 아니라는 거야. 이런 내용이 이제 비둘기 집의 원리다. 그거야. 뭐 비둘기가 한 마리 더 있을 때. 한개 적은 집에다가 넣으려고 한다면 어떤 집에도 적어도 비둘기는 두 마리 들어가게 된다. 그래서 비둘기 집 원리를 활용하는 것, 주어진 조건이 가능한 모든 경우를 세모가지라고 했을 때, 어떤 경우라도 반드시 주어진 조건을 따르려면 적어도 세모보다 한 가지 경우가 더 있어야 돼. 실행해야 돼. 그래야 가능할 것이다. 아무리 운이 나쁜 똥손이라도 이런 경우라면 가능하다. 그런 거지. 계속 해볼게. 어떤 내용인지 직접 문제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자, 서현이는 읽었지? 조현우, 현우가 읽어볼게. 현우야, 확인 1번 부탁해. 1부터 10까지의 자연수가 적힌 구슬이 10개 있습니다. 보지 않고 구슬을 뽑는다고 할 때, 차가 8인 두 수가 반드시 포함되려면 구슬을 적어도 몇개 뽑아야 하는지 구하시오. 자, 몇개 뽑아야 됩니까, 현우야? 혹시 문제 풀어봤어? 아니요. 자, 여기 선생님이 한 가지 더 여러분에게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거냐면, 여기 나오는 적어도라는 내용, 이 단어의 의미를 알아야 됩니다. 적어도. 여기 나오는 적어도. 적어도라는 말이 계속 나올 거야. 적어도. 적어도. 적어도 이렇게 나옵니다. 이 적어도가 의미하는 게 무엇입니까? 이 말의 의미는 무엇이냐면 이겁니다. 똥손이라는 의미입니다. 완전 똥손. 완전 똥손. 아주 운이 나빠. 최악으로, 최고로 운이 나빠. 완전 운이 나빠. 나같이, 나 선생님 같은. 뭐 뽑았다 그러면 무조건 꽝이야. 가위바위보만 하면 져. 이런 거. 알지? 너네 중에도 그런 사람 있지 않아? 선생님, 저는 좀 운이 좋은 편이에요. 뭐 하면 잘 당첨돼요. 이런 친구가 있는 반면에, 선생님, 저는 아주 운이 나빠요. 가위바위보만 하면 져요. 뭐만 뽑으면 탈락이에요. 애들이랑 뭐 뽑기 하면 제가 맨날 져요. 이런 친구가 있을 수도 있어. 그지? 그런 의미라고 생각하면 돼. 똥손이야. 그러면 1부터 10까지 자연수가 적힌 구슬 10개가 있고, 보이지 않는 상태에서 구슬을 뽑는다고 해야 돼. 차가 8이야. 차가 8이 되는 경우는 1과 9인 경우랑 2와 10인 경우, 이런 경우가 차가 8인 경우지. 이런 경우가 될수 없는 녀석은 뭐가 있어? 여기 가운데 있는. 이 녀석은 상관없잖아. 3, 4, 5, 6, 7, 8은 아무리 뽑아도 차가 8인 상황에 영향을 주지 않아. 그러니까 똥손이야. 아주 운이 나쁘니까 일단 얘를 먼저 뽑는 거야. 운이 나쁜 녀석이니까. 몇 개? 6개를 먼저 뽑지. 그 다음에, 얘와 얘를 뽑으면 좋겠지만 또 그렇지도 않아. 얘랑 얘를 뽑든지, 아니면 얘네 둘을 뽑든지, 아니면 얘네 둘을 뽑든지, 이런 식으로 서로 상관이 없는 두 개를 먼저 뽑는 거야. 그런 다음에 한 개를 뽑게 되면 반드시 차가 8인 두 개가 뽑아지게 된다. 아홉 장이 아홉 개지? 맞나? 여섯, 일곱, 여덟, 아홉 개.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야. 이거 똑같은 문제야. 이번에는 합이 7이니까. 1부터 10까지 중에서 합이 7인 경우는, 합이 8인 경우지. 합이 8인 경우는 뭐야? 1 더하기 7은 8. 2 더하기 5는 8. 7이잖아. 2 더하기 6은 8, 3 더하기 5는 8. 이렇게 합이 8인 경우 이렇게 있겠지. 그럼 이거랑 상관없는 녀석들을 적어도 운이 나빠. 똥손이니까. 뭘 먼저 뽑는 거야? 얘 뽑고, 얘 뽑고, 얘 뽑고, 얘를 먼저 뽑아. 상관없는 걸 먼저 뽑아. 왜? 아주 아주 운이 나쁜 녀석이니까.
그다음에 상관이 있는 녀석들 중에서도 짝이 없는 세 개를 먼저 뽑는 거야. 그런 다음에 나머지 세개중 하나를 뽑게 되면 반드시 합이 8인 두 수가 포함이 되게 된다. 몇개 뽑아야 돼? 8개 뽑아야 한다. 이런 식으로 생각해 볼수 있겠지. 확인 2번 문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준서가 읽어볼게요. 준서야, 확인 2번 부탁해. 주머니 안에 노란색, 초록색, 파란색, 빨간색 구슬이 각각 9개, 7개, 5개, 3개가 들어있습니다. 주머니 안을 보지 않고 구슬을 꺼낼 때 반드시 구슬 4개가 같은 색이려면 적어도 몇 개의 구슬을 꺼내야 하는지 보았어요. 그럼 준서야, 적어도 몇개 꺼내야 되지? 같이 보겠습니다. 적어도는 뭐라 그랬어? 적어도는 아주아주 아주 운이 나쁜 똥손이야, 똥손. 운이 나빠. 똥손, 완전 똥손이야. 자, 그러니까 자, 노란색 9개, 초록색 7개, 파란색 5개, 빨간색 3개가 들어있는데 4개씩 같은 색을 꺼내야 되는데 얘가 똥손이라서 노란색을 몇 개? 3개를 뽑았네. 하나만 더 뽑으면 4개인데 그 다음에 초록색을 뽑은 거야. 초록색을 또몇 개? 3개를 뽑았네. 한 개만 더 뽑으면 초록색 4개인데 또 운이 나쁘니까 그 다음에 파란색 몇개 뽑은 거야? 파란색 3개를 뽑았네. 그리고 나서 또 파란색이나 노란색이나 초록색을 뽑으면 좋겠는데 운이 나쁘니까 이 빨간색 3개를 뽑았네. 빨간색 3개를 뽑았네. 아이고 운도 나쁘다. 그지? 아주 운이 나빠. 그리고 났더니 이제 그 다음에 뽑히는 하나의 구슬은 앞에서 다세 개씩 뽑아놨기 때문에 이 색깔이 어떤 색깔이든지 간에 노란색 4개, 초록색 4개 또는 파란색 4개 이렇게 되겠지. 빨간색은 더 이상 없어. 그래서 빨간색 4개는 불가능하고 초록 노란색 4개가 되든지 초록색 4개가 되든지 파란색 4개가 되든지 이 색깔은 이세 가지 중에 하나일 것이며 얘를 하나 더 뽑았을 때 어떤 색깔이든지 네 개의 같은 색 구슬이 될 거다. 이렇게 되는 이유는 똥손이기 때문에 아주 운이 나쁘기 때문에. 그래서 총몇 개의 구슬을 뽑아야 돼? 셋, 13개. 맞지? 3, 4, 12, 13개. 총 13개의 구슬을 뽑게 되면 아무리 똥손이라도 똑같은 색깔 구슬 네 개를 뽑을 수 있게 된다. 라는 사실을 알수 있습니다. 이것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서랍 안에 네 가지 색의 양말이 각각 10짝씩 있습니다. 서랍 안을 보지 않고 양말을 꺼낼 때 반드시 같은 색의 양말 네 켤레를 꺼내려면 그럼 일단 세 켤레까지 꺼내보자. 세 켤레. 일단 세 켤레까지는 꺼내보자. 네 가지니까 한 켤레가 뭐야? 세 켤레면은 세 켤레면 몇 짝이야? 여섯 짝이지. 네 가지 색이야. 각각 네 가지 색. 네 가지 색의 양말을 여섯 짝씩 뽑아. 그지? 4, 6, 24. 24개를 뽑아서 세 켤레씩. 같은 색깔 세 켤레씩 일단 만들어놔. 24개를 뽑아서 같은 색깔 3켤레씩 만들어놔. 그 다음에 운이 없으니까 4가지 색을 한 개 뽑게 되는 거야. 그리고 나서 한개 뽑는 이 양말은 여기 있는 색깔들 중에 어떤 녀석이든지 같은 색이 있을 거니까 모두 몇 개? 6짝씩 즉 3켤레씩 만들어놨으니까 한개 뽑아놓고 새롭게 뽑은 하나는 어떤 것과 짝이 되든지 간에 4켤레가 되겠지. 그지? 그러니까 우리가 뽑아야 되는 양말은 총 3켤레씩 뽑는데 필요한 24개랑 한짝 뽑는데 필요한 4개, 그리고 마지막 1개. 이렇게 하면 된다. 29짝. 몇 짝? 29짝을 뽑아야 한다라는 사실을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될까요? 좋았어. 자, 확인 2번까지 확인해 봤습니다. 뒤쪽으로 넘어가서 극장적으로 생각하기 두 번째 내용입니다.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읽을까? 시은이가 읽어보자. 김시은, 읽어주세요. 불의 수염 백작은 아내에게 모든 방의 열쇠가 있는 꾸러미를 맡기면서 모양이 특이한 이 열쇠 다섯 개는 지하에 있는 다섯 개의 방을 여는 열쇠인데 절대 열어보면 안 돼요라고 당부하며 여행을 떠났습니다. 그러나 방 안이 궁금했던 아내는
백작이 돌아오는 날 결국 방문을 열어보기로 결심했습니다. 하지만 백작이 도착할 때까지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그렇습니다. 어떻게 될까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읽어보겠습니다. 서연이 읽어주세요. 박서연. 운이 좋아 한 번에 짝인 열쇠를 찾으면 좋겠지만, 만약 운이 나빠 가장 마지막에 시도한 열쇠가 짝이라면 몇 번이나 확인해야 하는 걸까? 시간이 없는데. 그죠? 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내용을 현우가 이어서 읽어보겠습니다. 현우야, 읽어주세요. 아내가 어떤 경우라도 각 방에 맞는 열쇠를 모두 찾으려면 자물쇠와 열쇠의 짝을 적어도 몇번 확인해야 하는지 알아보시오. 자, 열쇠를 모두 찾으려면입니다. 이것도 중요해요. 찾으려면도 중요하고, 그다음에 방이 있습니다. 방은 이 방, 요 방, 몇 개지? 방이 모두 다섯 개. 세 개, 네 개, 다섯 개. 이렇게 방이 다섯 개가 있어요. 뭐 A, B, C, D, E라고 하는 방이 있고, 이 방을 여는 열쇠가 있다고 해보자. 열쇠가 있다고 해보자. 열쇠는, 이렇게 생긴 열쇠. 그지? 너무 이상한가? 이렇게 열쇠라고 쳐. 이렇게 열쇠가 다섯 개가 있습니다. 열쇠가 어떤 건지는 몰라. 어떤 열쇠가 어떤 문을 열수 있는 건지는 몰라. 얘도 기호를 붙일게. 뭐 A, B, C, D이라고 붙이자. 이렇게 했을 때, 자, 우리는 이 열쇠로 방을 열어서 확인하는지, 문을 직접 열 것인지, 아니면 이 열쇠가 이 방을 무는 열쇠가 맞는지 확인하려는 것인지, 이것도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에 따라서 계산해야 되는 방법이 답이 달라지기 때문이거든. 자, 이 지금 뭐라고 했냐면, 너무 궁금해라고 이야기했지만, 백작이 아내에게, 절대 열어보면 안 돼요라고 이야기했어. 아내는 방을 열어보려는 거야? 안 열어보려는 거야? 열어보기로 결심했지. 근데 잘 봐야 돼. 여기서는 열어보는 것이 아니라 열쇠를 찾으려고 하는 거야. 직접 열어보려는 게 아니라 문제 잘 확인해야 돼. 찾으려면. 자, 그럼 보자. A 방에 맞는 열쇠가 스몰 A라고 가정해봐. 운이 좋다면 한 번에 얘를 확인할 수 있을 거 아니야. 딱 가서 찰칵 열었을 때 열렸어. 오! 럭키! 이렇게 되지만, 운이 나쁠 때 어떻게 돼야 돼? A를 먼저 하는 게 아니라, 운이 나쁠 때는, 얘를 하고, 얘를 하고, 얘를 하고, 얘를 한 다음에, 얘네들이 다안 되니까, 아, A 방의 열쇠는 요거구나라는 사실을 찾을 수 있는 거지. 이건 이제 직접 열어보지 않아도, 나머지 네 개를 다 시도해 봤더니, 얘의 짝이구나라는 걸 찾았어. 맞지? 그럼 얘가 이거라는 것을 찾기 위해서 난몇번 시도했지? 몇번 시도? 네번 시도한 거야. 찾으려면. 맞아? 근데 문제가 찾는 게 아니라 문을 열어서 확인한다. 아니면 안에 무엇이 있는지 확인한다. 안에 있는 물건을 꺼낸다라고 하면 어떻게 되는 거야? 네 개를 했지만 다 실패했어. 근데 마지막 얘도 열고 열쇠를 가지고 문을 열어야 내가 안에 있는 물건을 꺼낼 수가 있지. 찾는 것이 아니라 문을 열어본다, 물건을 꺼낸다, 혹은 물건을 확인한다라고 하면 얘를 여는 것까지 포함시켜야 돼. 알겠어? 뒤에는 문제 이거 다르니까 선생님이 다시 한번 설명해 줄 텐데 여기서 찾으려고 했기 때문에 얘가 맞다라는 것을 찾기 위해서는 네 번만 시도하면 돼. 네 번. 그지? 찾았어. 얘가 이거랑 짝이네? 그럼 나머지 얘. 얘네 둘이 짝인데 운이 나빠서 얘가 아니라 얘네들 셋을 먼저 했어. 그러면 얘네들 셋이 열리지 않으니까, 아, 얘가 얘의 짝이구나라는 사실을 알수 있지. 찾았지. 그러니까 세 번. 이런 식으로 해서 총 다섯 개의 자물쇠와 다섯 개의 열쇠가 짝을 맞출 때 내가 알수 있는 방법. 찾는 방법은 이렇게 4, 3, 2, 1. 방의 개수 혹은 열쇠의 개수보다 1 작은 수부터 한 개씩 줄여나가면서 1까지의 합을 확인하면 답을 찾아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찾으려고 합니다. 라고 하는 것과, 뒤쪽에, 보관된 과일을 알아내려고 합니다. 알아내려면, 안에 어떤 과일이 있는지 알아내려면 문을 직접 열어봐야겠지. 그치? 그렇기 때문에, 요 문제와, 여기도 7개, 여기도 7개 있지만, 둘의 답이 다른 이유가 그것 때문이야. 알겠어? 다시 해볼게. 자.
자물쇠 동그라미 개와 열쇠 동그라미 개의 짝을 맞추려고 할 때, 맞추려고 할 때, 최선에서 짝을 맞추는 경우에는 몇번 만에? 응? 동그라미 빼기 1번 만에. 맞아? 동그라미 빼기 1번 만에 맞추려고 할 때. 그지? 찾을 수 있습니다. 어떤 경우라도 반드시 짝을 맞추는 경우는 이렇게 1까지 하면 됩니다. 자, 여기서도 선생님이 앞에서 얘기한 적어도와 마찬가지로 최소한의 횟수로라고 하는 것은 뭐야? 이거 금손이야, 금손. 한 번에 다 척척척 찾아냈어. 한 번에 다 운이 좋아서 다 맞췄어. 그러면 이게 금손이야. 근데 어떤 경우라도 반드시라고 하면 이건 뭔데? 이건 똥손이야, 똥손. 아무리 똥손이라도 짝을 찾을 수 있는 방법, 짝을 찾을 수 있는 경우 횟수는 몇 번인가를 이야기하는 것이다. 알겠나? 나는 1번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자, 준서가 읽어볼게요. 준서야, 읽어주세요. 방문 7개와 짝이 되는 열쇠 7개가 있는데, 어느 열쇠가 어느 방문에 맞는 열쇠인지 모릅니다. 방문에 맞는 열쇠의 짝을 모두 찾으려고 할 때, 짝을 확인하는 최소한의 횟수를 도왔어요. 자, 최소한의 횟수입니다. 최소한의 횟수, 금손이지? 여섯, 일곱 개가 있는데. 그러니까 나 여섯 번만에 확인할 수 있어. 그지? 일곱 개의 열쇠가 있지만 여섯 개한 번만에 처음에 딱 맞췄어. 두 번에 맞췄어. 여섯 번 맞췄어. 세 번째 맞췄어. 네 번째, 다섯 번, 여섯 번째까지 맞췄단 말이야. 그럼 마지막에 남은 열쇠와 마지막에 남은 방문이 당연히 짝일 거 아니야. 그러니까 마지막 거는 해보지 않고서도 찾을 수 있지. 짝을 확인할 수 있지. 그지? 확인할 때는 마지막, 직접 문을 열어보지 않으니까, 마지막 열쇠는 직접 문을 열어보는 것이 아니니까, 확인만 하는 것이라면 이렇게, 개수보다 1 작은 값으로 해결을 할 수가 있다. 요건 좀 달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시은이가 읽어봅니다. 시은아, 읽어주세요. 문 7개와 짝이 되는 열쇠 7개가 있는데 어느 열쇠가 어느 방문에 맞는 열쇠인지 모릅니다. 방문에 맞는 열쇠의 짝을 찾으려고 할때 어떤 경우라도 자물쇠와 열쇠의 짝을 맞추려면 적어도 몇번 확인해야 하는지 구하시오. 자, 시연아 몇번 확인해야 하는지 알고 있습니까? 요거는 똥손입니다. 아주 운이 나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돼? 7개 중에 6개를 먼저 확인합니다. 그랬더니 다안 맞아. 그러니까 마지막 남은 한 쌍이 짝인 거지. 오케이, 얘는 알겠어. 빼놔. 그럼 이제 6개 남았지. 6쌍이 남았지. 6쌍 중에 5개를 해봤는데 다안 맞아. 그랬더니 또 마지막 하나가 남은 한 쌍이 짝인 거지. 이런 식으로 계속 찾아간다면, 이렇게 간다면 몇 개? 21번 맞나? 7일은 7, 7, 2, 7, 3, 21. 몇번 만에? 21번 만에 찾을 수 있다. 똥손이다.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내용을 서연이가 읽어보겠습니다. 박서연 읽어주세요. 분유를 무르는 서로 다른 과일이 보관되어 있는 다섯 곳의 과일창고와 다섯 개의 창고 열쇠가 있는데 어느 열쇠가 어느 창고에 맞는 열쇠인지 모릅니다. 창고를 열어 보관된 과일을 모두 확인하려 할때 어떤 경우라도 보관된 과일을 알아내려면 열쇠를 적어도 몇번 돌려보아야 하는지 구하시오. 좋습니다. 서현아, 문제 한번 풀어봤습니까? 아니요. 같이 보겠습니다. 자, 어떤 경우에도 보관된 과일을 알아내려면 직접 문을 열어봐야겠죠? 그지? 모두 확인하려면 열어봐야겠죠? 그러니까 다섯 곳의 창고와 다섯 개의 열쇠가 있는데 직접 다 열어봐야 돼. 열어서 확인해야 돼. 그러니까 운이 나쁠 때 마지막, 다 시도했는데 네 개가 다안 맞았어. 그래서 마지막 다섯 번째 문이 철컥 열렸어. 좋아, 하나 찾았어. 네개 남았지. 네 개를 또다 열어봐. 그런데 또 운이 나빠서 마지막 네 번째에 문이 철컥 열려. 세 번째 철컥 열려. 두 번째 철컥 열려. 마지막 남은 거한 개도 확인하는 게 아니지. 직접 열어서 뭔지 봐야지. 그렇기 때문에 마지막까지 열어보는 거야. 그러니까 뭐지 몇 개야? 몇 번? 15번 만에 15번 돌려보아야 한다. 라고 하는 거. 여기 다섯 개인데 다섯 개부터 1까지 더하는 이유와 여긴 일곱 개인데 여기 일곱 개인데 6개부터 더하는 이유. 이 차이에 대해서 선생님이 앞에서 지금 또두 번이나 설명했으니까 여러분이 꼭 이해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조연우 읽어볼게요. 현우야, 읽어주세요.
구슬이 들어있는 7개의 상자와 7개의 열쇠가 있는데, 어느 열쇠가 어느 상자에 맞는 열쇠인지 모릅니다. 모든 상자에서 구슬을 하나씩 꺼내려고 할 때, 어떤 경우라도 구슬을 꺼내려면 열쇠를 적어도 몇번 돌려보아야 하는지 구하시오. 좋습니다. 구슬을 하나씩 꺼내려고 하니까 반드시 열어봐야겠지. 7개의 상자가 있는데, 다 열었더니 안 맞아. 6개는 안 맞고 마지막 7번째 상자의 열쇠가 딱 맞아서 열렸단 말이야. 몇 번째? 7번째 상자에서 열린 거야. 자, 6개 남았지. 운이 나빠. 다안 맞다가 마지막 6번째 찰컥하고 열린 거야. 이런 식으로 가면 어디까지? 2 더하기 1. 이렇게 7부터 1까지 다 더하면 되겠지. 그지? 그럼 이건 얼마냐? 4, 7, 28. 28번이겠네. 28번 해서 돌려보아야 한다. 알겠지? 여기서부터, 여기는 왜 7개부터 더하는지, 여기는 왜 6개부터 더하는지, 요거 선생님이 계속 강조해서 여러분 문제 잘 읽어보고 어떤 상황인지 확인해서 답을 잘 구할 수 있도록 주의합니다. 알겠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내용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강준서, 준서가 대표 문제 1번 내용 읽어줍니다. 준서야. 상품을 받으려면 맞춤 문제가 있어야 합니다. 상품을 받은 3명 중 가장 많이 맞힌 사람과 가장 적게 맞힌 사람이 맞힌 문제의 수의 차가 가장 큰 경우 3명이 맞힌 문제는 각각 몇 개인지 보았어요. 여기 읽어야지, 여기. 자, 선생님 할게. 자, 오늘 퀴즈 대회에서 준하, 희수, 진영, 미희, 철우가 참가했습니다. 모두 몇 명입니까? 5명이 참가했습니다. 5명이 참가해서 총몇 문제를 풉니까? 30문제를 풉니다. 그지? 5명이 30문제를 풀어요. 30문제를 풀어요. 그지? 그리고, 가장 많이 맞힌 3명까지 상품을 준다고 합니다. 1등, 2등, 3등을 정하는 게 아니라 3등 안에만 들면 되는 거야. 그지? 어떤 경우를 상품을 받으려면 적어도 몇 문제를 맞춰야 합니까? 상품을 받으려면 맞히는 문제가 있어야겠지. 그지? 그러면 이게 3명이 모두 적어도 한 문제를 맞췄단 말이야. 그래서 상품을 받은 3명 중 가장 많이 맞힌 사람과 가장 적게 맞힌 사람. 5명이 있는데,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5명이 있는데, 이두 명은 떨어지고, 이세 사람이 상품을 받아. 상품을 받는 상황이야. 이 상황에서, 가장 많이 맞힌 사람과 가장 적게 맞힌 사람의 문제 수의 차가 가장 큰 경우. 몇 문제씩 맞추면 이 많이 맞춘 친구와 적게 맞춘 친구가 가장 차가 클까? 30 문제니까 얘 28개, 한 개, 한 개. 이렇게 맞추면 차가 가장 크겠지. 그지? 얘는 빵 개, 빵 개. 이렇게 맞추면 이 조건에 만족하잖아. 가장 많이 맞춘 사람 3명에게 상품을 주겠음. 응? 요 안에 들면 돼. 적어도 한 문제는 맞춰야 된다는 얘기야. 최고로 운이 좋을 때, 금손일 때. 근데 최악이 아주 운이 나빠. 1등부터 3등까지 등수가 정해지지 않아도 상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상품을 받은 3명 중 가장 많이 맞힌 사람과 가장 적게 맞힌 사람의 문제 수가 어떨 때? 차가 가장 적은 경우. 차가 가장 적다는 것은 다 똑같이 맞추면 되잖아. 얘 10개, 얘 10개, 얘 10개, 얘네들 빵개. 이렇게 하면 차가 가장 적겠지. 다른 사람이 맞힌 문제수와 상관없이 진짜 39문제라고 돼 있어? 그래? 그러면은 문제가 바뀌었을 수 있어. 이게 내용이 크게 바뀌지는 않는데 이런 숫자가 좀 바뀔 수 있거든. 선생님이 39개일 때도 똑같이 적용되니까 잠깐만 들어봐. 됐을 때 어디까지 했지? 이렇게 된다. 이렇게 된단 말이야. 그럼 만약에 준서처럼 30문제가 아니라 39문제라고 되어 있다면 문제 차가 가장 큰 경우 어떻게 되는데? 28문제, 39문제니까 37문제 맞추고, 한 문제 맞추고, 이렇게. 나머지 두 명이 이렇게 맞추면 차가 가장 클 때지. 그지? 그 다음에 차가 가장 적을 때는 세 사람이 똑같이, 13문제씩 맞출 때야. 준서 같은 경우는. 그지? 우리 책에는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이걸로 설명을 할게. 그러면 문제 상관없이, 다른 사람이 맞힌 문제 수와 상관없이 어떤 경우라도 상품을 받으려면 10문제는 맞춰야겠지. 그지? 내가 10문제를 맞춘다. 10문제를 맞춘다? 그러면 다른 사람이 맞춘 문제를 얘가 더 맞춘다고 하더라도 나는 3등 안에 들어있지. 그지? 얘가 맞춘 문제를 얘가 더 가지고 간다 하더라도 난 3등 안에 들어있지. 그지? 그러면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러면 만약에 여러분 문제가, 여기 30문제가 아니라 39문제, 진짜?
내 책이 옛날 문제야? 내책 옛날 책이야? 그런가? 여기 39문제라면 이 답이 13, 13문제. 지금 선생님처럼 30문제라면 10문제. 이렇게. 오케이? 이렇게. 이렇게 되면 이렇게, 이렇게 되면 이렇게.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차이가 크게 없습니다. 푸는 방법은 다르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정리를 할게요. 정확히 1-1번 문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여기는 그치야 시은이가 읽어보겠습니다. 시은아 읽어주세요. 문제를 가장 맞힌 4명까지 상을 주는 퀴즈 대회에 9명이 참가했습니다. 36문제 중각 문제의 정답자가 1명뿐일 때 어떤 경우라도 상을 받으려면 적어도 몇 문제를 맞춰야 하는지 알아보시오. 적어도 몇 문제를 맞춰야 하는지 알아보시오라고 했습니다. 이 앞에 문제 다시 한번 살펴보면 총 30문제인데 몇 명에게 상품을 준다고? 3명에게 상품을 준다고. 30문제인데 3명이 상품을 준다고? 그럼 한 사람이 10문제는 적어도 맞춰야겠구나. 이런 식으로 계산식으로 나타내 본다면, 접근해 본다면, 표현해 본다면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도 있겠지. 마찬가지야. 여기서도 지금 4명까지 상을 줘. 9명이 참가하지만. 그러니까, 상을 받지, 다시 상품 상을 받지 못하는 친구들은 모두 0개를 맞췄다고 생각해. 5명은 빵개야. 맞추지 못했어. 9명이 참가했지, 맞추지 못했어. 나머지 36문제를 4명에서 4, 9, 36. 9문제씩 나누어 맞춘 거야. 그러면 여기 있는 문제를 여기 있는 친구가 좀 맞춘다 하더라도, 내가 9문제를 맞춰두면 나는 반드시 4등 안에 들게 되겠지. 여기 있는 친구가 이 점수를, 얘가 좀더 맞춰간다. 그럼 얘가 1등 되고 2등 되고 얘가 4등 될 거니까 나는 역시 4등 안에 들어있으니까 상을 받을 수가 있겠지. 그래서 모두 4명이고 주어진 문제가 36문제야. 36문제를 상 받을 4명이 골고루 나누어 상 받은 친구 4명이 골고루 맞춘다고 했을 때 9문제, 적어도 9문제는 맞춰야 된다. 아무리 운이 없어도 9문제를 맞추면 상을 받을 수 있다라는 사실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오케이? 좋았어. 36이 아니라 또 44로 되어 있어? 야, 피곤한데? 큰일 났다. 선생님 책이랑 너네 책이랑 다른 거? 44라면 어떻게 돼야 돼? 응? 4명까지 상을 줘. 식을 바꾸면 되잖아. 다른 색깔로 할게. 모두 44문제야. 근데 4명까지 상을 줘. 4명이서 몇 문제? 적어도 11문제씩 11문제는 맞추면 되겠지. 여기 문제에서 이 값이 달라진다고 해서 푸는 방법이 달라지는 것은 아니야. 맞지? 같은 방법이야. 이 숫자가 조금 달라진다고 해서 해결되지 않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확인하겠습니다. 좋았어. 여러분 책과 선생님 책이 좀 다르다고 하니까 선생님 다시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거 확인해봐야겠네. 자, 여기 2번 볼게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내용 읽어볼게요. 여기 현우가 읽어볼게. 현우야, 읽어줘라. 총 인원 수가 150명인 수학 동아리에서 회장 한 명을 뽑는데 후보 A, B, C, D가 나왔습니다. 다음은 현재까지 개표 현황을 나타낸 것입니다. A 후보의 당선이 확정되려면 적어도 몇 표를 더 얻어야 하는지 알아보시오. 단 기권이나 부유표는 없습니다. 자, 몇 표를 얻어야 합니까? 앞으로 개표해야 될 수를 구하시오. 모두 150명이고요. 지금 요만큼 개표가 됐다고 합니다. 그러면 몇 표가 남았습니까? 25, 22, 15, 18, 12. 이거 하면 얼마니? 이거 얼마야? 계산한 친구 있어? 내가 해야 돼? 계산하면 총 58표가 남았습니다. 개표해야 될 투표 수. 58표가 남아 있습니다. 첫 번째 어떤 상황입니까? A 후보가 최소 투표수로 당선될 수 있는 경우 중 하나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모두 다 합해서 150명이고 5명의 후보가 나왔으니까 모두 30표, 30표, 30표 얻었고, 그다음에 얘네 둘의 차도 최소 얘는 29, 얘는 31 이렇게 되면 최소 투표수로 당선이 되는 거지. 그지? 그럼 A는 몇 표만 더 얻으면 돼? 6표만 더 얻으면 돼. 그지? 그러면 E는 몇 표? 17표를 더
얻는 상황이 되는 거지. 그래서 A 후보가 최소 투표수로 당선될 수 있다. 31표로 당선될 수 있다. 몇표더 얻으면 된다? 6표만 더 얻으면 된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라는 거야. 한때 운이 나쁠 수도 있어. 아주 운이 안 좋아. A 후보가 당선이 확정되려면 어떤 경우라도 당선될 수 있는 경우를 가정해야 합니다. 남은 개표 상황에 C, D, E 후보가 이제 더 이상 얘네들은 더 이상 투표하지 못하고 투표할 수 없고 득표 없어. 얘네들 표는 더 없어. 나머지 표를 모두 다 얘네들이 아니지. 미안. 얘네들은 더 이상 얻지 못해. 나머지 표를 모두 다 얘네 둘이 나누어 간다고 가정해 보자. 왜 A가 당선되는데 B와 나누어 갖는 것을 가정하냐면 B와 가장 득표수가 비슷한 A와 가장 득표수가 비슷한 녀석이 B이기 때문에. 그지? 여기에 표가 몰리면 얘가 당선되기 힘들어지잖아. 우린 지금 어떤 상황이야? 똥손. 아주 힘든 상황을 가정하고 있는 거야. 얘네들이 표를 많이 받아도 얘네 둘 사이에 지금 차가 많기 때문에 A가 얻어야 되는 표수가 적어질 수도 있어. 근데 B랑 같이 경쟁한다면 더 많은 표를 얻어야겠지. 현재 2위인 B와 A 후보만 등표하는 경우 현재 25표. 어떻게 할까? A가 25표. A는 25표, B는 몇 표? 22표 얻었어. 그리고 나머지 몇 표가 남아있지? 총 58표. 여기 더해지는 값에 총몇 표? 값의 합이 총 58표여야 돼. 근데 얘네들이 최대한 비슷비슷하게는 얻지만 A 후보가 당선이 확정되려면 한표 차이 나게 하면 되겠지. 그지? 그럼 얘네들 일단은 같게 만들어줘. 그럼 58표 중에 3표를 빼서 얘를 줘. 그러면 둘다 25표씩 같아지지. 같아지지? 그럼 나머지 55표인데 이 55표를 17표와 18표로 나누어서 얘가 18표를 가지고 얘가 17표를 가져. 그럼 얘는 총 30, 40, 30, 43표. 얘는 총몇 표야? 42표. 이렇게 되는 건가? 뭐 잘못됐는데? 20, 30, 17. 17, 18이 아니고 27, 28이다. 미안. 선생님이 끝날 시간이 다 돼가지고 좀 마음이 급했어. 시간 안에 끝내 주려고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됐습니다. 미안. 이렇게 되면 53표, 얘는 52표. 이렇게 되는 거지. 4표 차이로 A가 당선이 되게 됩니다. 즉, 최소, 아주 운이 좋다면 앞으로 몇 표? 6표만 더 받으면 당선이 될 수도 있지만, 만약 운이 나빠서 나머지 표가 B와 A에게만 몰린다면 A는 적어도 몇 표는 더 얻어야 됩니까? 28표는 더 얻어야 됩니다. 그죠? 그래서 A는 몇 표를 더 얻어야 합니까? 몇 표? 28표. 이렇게 확인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여기서부터는 다음 시간에 할까요? 시간이 다 됐어요. 그치? 첫 번째 시간이라서 아직 교재가 준비 안된 친구들도 있을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미리 예습하지 못한 친구들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선생님 여기서부터는 다음 시간에 이어가도록 하고요. 여기서부터 첫 번째 단원 심화 문제까지 다음 시간에 처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도 문제를 한번 풀어보시고요. 문제 풀기가 어렵다면 어떤 내용이 나오는지 풀어보면 될것 같아. 왜냐하면 오늘 첫 번째 시간에 선생님과 내용을 한번 쭉 살펴봤기 때문에 한번 풀어보고 어려운 것들 표시해놓고 여러분이 푼 문제의 결과와 선생님의 설명을 다음 시간에 한번 비교해보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합시다. 알겠죠? 오늘 여기까지 다들 늦게까지 고생했습니다. 다음 시간에 보자. 안녕!